여러분, 오늘은 바로 영어만 사용하여 슬라임 만들기를 해볼 겁니다. 아, 영어만 사용하여 너무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가볼까요? 고고고! 슬라임을 꺼내보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아까 방금 만든 건데 엄청 기포가 잘 터지는 느낌이랍니다. ASMR 해보겠습니다. 빨리 애기 만들고 지금 엄마 저를 불렀거든요. 그래서 빨리 애기를 만들 영어 안 쓰고 애기를 만든 다음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고고고래. 여러분 따라 만드셔도 좋습니다. 자, 이거 뭡니까? 액티. 이거 광고 아니고요. 아이고. 자, 액티를 액티베이터 5 컵 이치 글루 글리세린 2 점점 이제부터 영어 안 쓰게 할게요. 시작. 이제부터 영어 안 쓸 겁니다. 애기가 되게 쫀득쫀득합니다. 안 멈춰요. 이거 넣었는 데가 안 멈추거든요. 이렇게 멈춰주고 있거든요, 슬슬. 요즘에는 제가 제 영상이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. 저희 오빠는 안 찍는다고 해서 그냥 저만 계속 찍고 편집 다 하고 하고 있는데 편집도 제가 해요. 약간 이거 조금 땡땡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토요일인데 여름방학이거든요. 여러분 여름방학 언제인가요? 저희는 이제 했어요. 오늘 여름방학 7일입니다. 정확히 7월 23일 날 방학식을 해요.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. 초등학생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. 근데 한 중학생 그쯤은 사람들은 안 할 거예요.
색깔을 넣어줄게요. 색깔은요, 제가 그냥 오늘 그냥 파란파란한 게 땡겨서 블루. 어? 한번 영어를 썼네요. 오 마이 갓. 두 번, 세 번 하면 저는 안 돼요. 세 번 하면 저는 망합니다. 화면에서는 이거 하얀색처럼 보이는데 진짜로는 초록색 그 정도에 보입니다.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룸 더 넣을게요. 이제 ASMR 들어가겠습니다.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이제 괜찮아졌어요. 그냥 제가 처음으로 바쁜 쇼를 해보네요. 아 땡땡해. 블루스인 좀 놓고 왔다가 요즘에 겨울이가 대변 수분을 잘 가려가지고 그냥 잘 자고 있어요. 같이 안방에서 오늘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그럼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우리 같이 만나요. 안녕.